세계적인 한류 열풍을 타고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일거수 일투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별 대우를 하는 외국인들부터 한국어를 배우고 한식을 만들어 먹고 한국인처럼 입는 할리우드 셀럽들까지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대한민국의 위상 덕분에 한국 문화의 모든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는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잘 아는 외국인들이 화제입니다.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린 독일 출신의 방송인 다니엘린데만, 이스라엘인이었던 아버지와 독일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다니엘린데만은 12세 때 고향 쾰른의 태권도장을 다니면서 한국에 대해 눈을 떴다고 하는데요. 이후 독일 본 대학교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한국사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2008년 고려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오면서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한국에 오고 이듬해 그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 중 가장 권위 있는 경희대학교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대상을 받으며 한국어 실력을 인정받았죠. 어려운 어휘도 거리낌 없이 사용하는 그는 독일 대학교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먼저 배우고 한국어를 배웠기 때문에 말을 빨리 배울 수 있었다라고 비결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독일 유력 언론과도 인터뷰를 하는 등 고국에서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독일의 제일 공영방송에서 다니엘 린데만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다니엘 린데만, 한 독일인이 한국의 TV스타가 되다 라는 주제로 다니엘의 방송활동과 한국에서의 3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한식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서구화된 아침 식사와 음식에 담긴 사상 등의 음식 문화도 소개됐죠. 중간엔 여성 리포터가 한국의 갈비를 체험하는 장면이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연장자가 대접받고 술 마실 때 고개를 돌리는 문화도 소개됐습니다. 리포터가 우리는 나이 어린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의 돌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에선 오히려 어린 사람이 두 손으로 수저를 놓더라 며 신기해했고, 다니엘은 최연장자가 가장 먼저 식사를 시작해야 다른 사람들도 먹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된 한국의 먹방 콘텐츠 등 음식에서 비롯된 한국만의 특별한 문화 현상에 대해서도 조명했는데요. 이때 개고기 문화에 대해서도 짧게 다뤄졌습니다. 개고기는 어때요? 식당에도 식용계가 있나요? 한국인은 일주일에 최소 두 번은 개고기를 먹는다는데 사실인가요? 라는 MC의 질문에 다니엘은 제인 이라며 한국인들이 개고기를 많이 먹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대중적이지 않다. 전쟁 이후 단백질 공급을 위해 개고기를 먹었다. 노년층은 아직 먹겠지만 한국인은 일주일에 두 번 개고기를 먹는다는 인식은 틀린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개 식용 논란은 우리나라가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대규모 국제 행사가 열릴 때마다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특히 서양에서는 한국은 개를 먹는 야만적인 나라라며 대부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냅니다. 하지만 사회적 분위기는 이미 많이 바뀌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동물에 대한 권리, 동물권에 대한 관심도 늘었죠. 이제는 주변에서도 개고기 먹는 사람을 찾기가 힘든데요. 앞으로 개고기를 먹을 의향이 있느냐는 한 지자체 설문조사에선 응답자의 84%가 먹을 생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사실 개고기를 먹는 나라는 한국뿐이 아닙니다. 사실 세계 최대 개고기 소비국은 중국입니다. 국제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중국에서 매년 약 1천만 마리의 개를 식용으로 도축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 도축량의 3분의 1 수준인데요. 광시성 위린시에서는 매년 비공식적으로 개고기 축제가 열리기도 합니다. 베트남이 두 번째인데요. 아시아계 보호연맹에 따르면 베트남의 1년 개고기 도축량은 500만 마리에 달한다고 합니다. 절대적인 소비량이 많은 편이 아님에도 한국이 개고기의 총본산처럼 여겨지는 이유는 국격의 차이를 들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의자 빼고 다리 달린 건 다 먹는 나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괴이한 식문화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베트남은 상대적으로 국제사회의 주목도가 낮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들에 비해 국제사회에서 경제, 문화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식되는데요. 최근 유엔 무역 회의에서 선진국으로 격상됐고
BTS 오징어 게임 등 한국 문화가 전 세계를 사로잡기도 했죠. 이런 한국이 아직도 개를 먹는다는 사실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다행히 요즘은 다니엘처럼 한국을 좋아해서 한국에 대해 잘 아는 외국인들이 목소리를 높여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아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다니엘은 한국 역사에 대한 이해가 깊어서 단군 신화를 설명하는 등 한국의 독특하고 매력적인 문화를 현지 방송을 통해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개최됐던 평창 올림픽의 마스코트가 수호랑과 반다비이고 개막식에 호랑이와 곰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한민족 건국 신화 속 상징적인 동물들을 반영한 캐릭터입니다 라며 한국의 단군 신화를 흥미롭게 설명해 주었죠. 또한 한반도를 위해서 바라봤을 때 호랑이 모양이고 유구한 역사를 지닌 나라라는 이야기를 독일인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독일인 시청자들은 다니엘이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줘 좋았다. 유익한 시간이었다 라며 한국 특집편을 호평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방송이 끝난 후 스태프들 역시 한국에 대해 많은 애정을 갖게 됐고 한국과 사랑에 빠진 것 같다라는 소감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진심으로 한국을 좋아해주고 한국을 대변해서 잘못된 정보를 정정해주는 그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네요.